날짜는 나대지 말았어야 했다. 괴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들었다. 합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괴짜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촬영했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괴짜는 어릴 때부터 새나 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하이엔드 고배율 카메라를 구매했다. DSLR에 비해 화질은 많이 떨어지지만 고배율 줌이 가능하면서 저렴하고 휴대성도 좋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괴짜였다. 지금 나오는 새는 생긴 건 몰라도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전설의 야동새 직박구리다. 여기서 잠깐, 괴짜의 직박구리 폴더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렇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자. 광각에서의 화질은 폰카급이지만 83mm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을 화면에 가득 채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다. 이번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장소다. 달이 크게 보일 정도로 주물한 상태면서 사람이 달보다 작게 나오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모델의 거리가 최소 200m 이상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고도에서도 주위의 지형 지물에 의해 달이 가려지지 않는 탁 트인 장소여야 하며 촬영자의 위치보다 모델의 위치가 더 높아야 떠오르는 달에 맞춰서 촬영이 가능하다. 아이씨, 들을 게 까다롭네. 하지만 괴짜는 이미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다. 바로 경남 고성의 송악동 고분이다. 카메라와 모델과의 거리가 200m 이상 나왔고 달이 떠오르는 동쪽이 탁 트여 시야가 확보되면서 약간 경사진 언덕이라 떠오르는 달과 모델을 겹쳐 촬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시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다. 연휴와 동시에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 게다가 일기예보까지 아주 맑은 좋은 상황이었다. 달의 정확한 위치와 뜨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문 로케이터라는 어플을 이용했다. 이 어플을 이용해 송악동 고분에서 몇 시에 달이 어디로 뜨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당일 현장에서는 AR 기능을 통해 달이 어디로 뜨는지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달 속에서 요가 포즈를 취할 모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요가 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괴짜의 친구인데 이미 괴짜와 요가 프로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 폰카가 아니라 카메라로도 그럭저럭 사진을 찍는 괴짜였다. 가자, 대박이다. 뭔 대박? 개떡, 이게 뭔데? 이거 실제로 찍자. 이게 가능해? 내다. 내라고. 어쩌라고. 그렇게 괴짜의 달 사람 촬영 계획은 종료되었다. 아니 이거 아이고. 이거 실제로 찍자. 이게 가능해? 당연하지. 완전 조사 제대로 다 해놨다. 오, 해보자. 추석 연휴 중 요만다와는 일요일에 촬영을 하기로 했고 토요일에는 부모님과 달 찍기를 먼저 도전한 괴짜였다. 우리는 달 찍으러 곱선 가고 있어. 하늘이 맑아서 너무 기분 좋고. 타고났네. 오늘 아들이 목표하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진이 다 찍어졌으면 굿굿. 고성에 달 찍으러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밀려요. 그 달 뜨는 시간까지 장산숲에 들려서 오랜만에 예쁜 아들한테 인정샷 남기고 싶어서 가는데 아, 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뭐 내비 때문에 서려야겠다. 다시. 아, 대신. 괴짜의 준비는 이러했다. 문 로케이터로 달이 뜨는 정확한 지점과 시간을 확인하고 월출 예상 지점에 부모님을 미리 위치시킨 다음 괴짜는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며 전화통화로 부모님과의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다. 달이랑 사람이랑 같이 찍기 첫 번째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와, 이 가능성도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 있죠?
저쪽으로 다리 뜨는 거랑 사람이랑 딱 겹쳐가지고 줌을 딱 해서 찍어야 돼요. 저게 얼마나 뭐냐면 이걸로 확대를 계속해도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 공간이 없네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런데 가면은 더 잘 찍을 수 있겠지만은 저게 고분인데 꼭대기에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저렇게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드디어 다리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리 철저히 준비한 만큼 급할 게 없었다. 정확히 예상한 위치에서 다리 떴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이라 주위 배경이 다 보여 모델을 최적의 위치로 보낼 수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 다리 떠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생각보다 우측으로 많이 꺾이며 떠올랐다. 하지만 괴짜 아빠의 상세한 위치 전달로 괴짜 엄마를 정확한 위치로 보낼 수 있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고 다리 막 떠오르는 시점이라 다리 밟지 않았다. 시킨 대로 다 해주는 감사한 괴짜 엄마다.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던 걸 드디어 가족과 함께 실제로 마주하게 된 괴짜였다. 다만 여기서 괴짜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모델과 200m 이상 떨어지면 날과 비사체 모두 초점이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200m 거리에서도 다리 아웃포커싱이 되어 살짝 흐리게 나왔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자, 이제 괴짜 아빠도 함께 찍어보자. 역시 커플샷 하면 뽀뽀가 아닐까? 뽀뽀샷을 주문하는데 봐봐 아빠 도망가지 말고 다가가야죠. 아니 다 입술 박치기를 시전한 괴짜 아빠였다. 급 어색해지는 분위기. 이후 달이 더욱 밝아지면서 추석 연휴에 한 가족의 멋진 합동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이 합성이 아니라니 자기가 찍었지만 아직도 신기한 괴짜였다. 그리고 달을 배경으로 한 사람 실루엣을 직접 찍어본 만큼 달 플러스 요가 사진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진 괴짜였다. 깨똥! 와 대박! 진짜 찍은 거가? 어 방금 찍은 거. 와 대박이네. 내만 믿으라. 내일 요생샷 찍어줄게. 요생샷. 와 완전 기대된다. 괴짜는 적당히 나댔어야 했다. 자, 드디어 달 플러스 요가 촬영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다. 이미 전날 달과 부모님 찍어드리기를 성공했고 보다시피 날씨도 아주 맑아 한껏 자신감이 최고조에 오른 괴짜였다. 동영상인데? 괴짜는 핫바나 먹고 그냥 돌아갔어야 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차도 밀리지 않아 생각보다 일찍 송악동 공원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 스트레칭하는 동안 DSLR로 사진도 찍어두고 느긋하게 촬영 준비를 하는 괴짜의 눈에 뭔가가 들어오는데 어? 저 뭐고? 다리 왜 벌써 어서 뜨노? 이게 가능해? 내다 내만 믿으라. 괴짜의 방심이 아쉬운 결과물로 이어졌다. 당연히 어제와 같은 위치에서 뜰 거라고 생각했던 달은 어제와는 달리 완전 다른 곳에서 뜨기 시작했고 시작 고도도 높아 촬영할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라 모델이 최대한 잘 보이는 위치를 지정해줄 수 없었을 뿐더러 경사진 언덕이라 요가 자세를 잡기가 힘들고 자리 이동이 어려워 카메라인 괴짜가 달의 움직임과 포즈를 예상해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방심이 낳은 최악의 결과였다. 괴짜는 나대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요만다에게 마지막 카톡을 남겼다. 만다야, 다시 가자. 괴짜가 요만다와 함께 더 높은 퀄리티의 달 플러스 요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 플러스 요가 같은 신기하고 재밌는 촬영 아이디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괴짜가 또 다른 도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